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플러스 19포인트 2557포인트 거래소를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852포인트 플러스 10포인트 상승을 했네요. 오늘 보면 수급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개인들의 매도가 되게 많았어요. 7800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소 양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개인들 2000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외국인들이 사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올해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 거예요. 근데 우리 지수를 볼 때는 항상 이 박스권이거든요. 이 박스권 상단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볼 때 이쪽을 넘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요거거든요. 여기가 이 박스권 상단이라 그래요. 2600포인트 언저리잖아요. 이 언저리. 근데 여기 보면 갭이 떴어요. 이 갭이라 그러거든요. 이 거의 다 보면 이 갭은 메꾸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메꾸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 매매 하단 상단 이렇게 보면 돼요. 하단으로 내려오면 물량을 늘리는 전략, 상단으로 물량을 줄이는 전략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박스권 매매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 라인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점 2450 그다음에 고점 2600 요 라인에서 계속 움직여요.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그래서 순환매가 빨리 된다. 차 반이 이렇게 움직여요. 예, 우리나라 시장은 얘가 죽충이다 라고 했죠. 차반이가. 그래서 여기 자동차 차, 자 2차전지,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돌아가요. 얘들이 순환 사이클을 돌아가요. 자동차 움직였다가 2차전지 움직였다가 반도체 움직였다. 이 순환 사이클을 계속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조정이 준 거는 반등이 세게 들어올 거고요. 많이 올라간 거는 조정이 들어올 거고, 이게 순환매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는 차반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업종을 볼 때는 또 제약바이오 섹터, 얘들 못 올라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괜찮게 움직이는 보여줌이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선업종.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업사이클 오늘 강하게 움직였어요. 조선업종들이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요. 자동차가 강하니 자동차 부품 자동주를 또 잘 봐야 돼요.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타이어 관련 주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근데 뭐 코스닥은 변동성이 되게 커요. 아래 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는, 오늘은 뭐 재건 관련 주가 많이 움직였죠.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이 있으면서 이쪽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테마주는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당분간 테마주 하지 말고요, 블라방 같은 매매 하지 말고 이 사이클의 바닥에 있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공략하는 게 좋아요. 조금 늦더라도 안정적인 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 봐봐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산 거, 특히 외국인들 어떤 거 많이 샀냐 봐봐요. 외국인들 에코프로, SK하이닉스, 에코프로 PM, 삼성중공업, 포스코, 퓨처엠, 현대차, LG에너지, 현대미포조선,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에코프로는 조정 중이고 하이닉스는 강하게 움직였고, 조선주는 그동안 못 올라온 종목이고, 현대미포 이쪽도 마찬가지고,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컨택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외국인이 많이 사는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코스닥을 추천해서 막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여기 HD, 현대중공업 이런 거, 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기관들이 많이 산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산 것들 오늘 보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가격 좋잖아요. 그다음 네이버, NC소프트도 좋고, 그 다음에 신한주주, SK, 삼성 SDI, 현대모비스 뭐 이런 것들은 부품단들 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SK이노베이션 이것도 배터리 관련 중에는 제일 못 간 거잖아요. 이쪽을 컨택할 수 있고, 미포조선,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그럼 이쪽 컨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기술적 단기 반등이에요. 끌고 가는 것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죠. 화장품이 보이잖아요, 눈에요. 그럼 요거는 메리트가 있네? 내가 공격할, 내가 매수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그럼 개인들이 많이 산 거 볼게요. 개인들이 많이 산 거 어때요? 도망가자라고 했죠? 예, 개인들이 많이 산 거. 금융주주, DBI텍, 오늘 개인들이 많이 산 거예요. 하이브, 금양, FNF, 퍼스텍, 뭐 이런 거, LG디플, 그 다음 LG화, 대한전선, SLS텍. 이런 것들 우리가 어때요? 회피하는 거죠. 개인들이 많이 산 거는 도망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한다. 이건 뭐 불변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이제 갭 매끄러 내려올 겁니다. 이제 여기 아까 갭 매끄러 내려올 거니까 또 여기서는 또 한 템포 쉬고, 그죠? 한 템포 쉴 때 올라간 거 따라가지 말고요.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아까 얘기했지만
뭐 조선주나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등 들어오는 걸 보여줬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사이클을 잘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들어가서 잠복매매, 잠복매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올라간 걸 건드리면 안 돼요. 조정이 들어오면 그거부터 빠지기 때문에 주도주보다 주도가 될수 있는 업종, 그 다음에 다운사이클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전한 게예요. 그래서 당분간 올해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하자 이런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수는 2600 상단, 2400 하단, 2300, 2600에서는 이쪽 위에서는 물량은 수익 난건 팔고 또 떨어진다? 그럼 물량을 늘리고 이렇게 계속 줬다 뺐다 하면 돼요. 이 박스권 매매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체크하면 돼요. 그다음에 금요일날 파월이 얘기했듯이 뭐 금리는 뭐 거의 상단까지 왔다라는 메시지가 또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부채 한도의 협상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를 잘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이번 주에는 금통이 있죠. 우리나라는 아마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컨택하자. 이게 코멘트예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와 있으니 지금 올라가 있는 걸 컨택하지 말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업종, 패자 포트폴리오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잘 컨택을 하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매크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사이클, 이런 업종의 종목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연준도 될게요. 겨울개골 팍팍! 감사합니다.